정말 축하합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K3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창단 이후 13년 만인 첫 우승이어서 더 기쁜데요. 이 기세를 몰아 남은 챔피언 결정선에서도 통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이곳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경기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엔 K2리그에서 볼 수 있길 천안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화이팅!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불당이동 행정복지센터가 분동 후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13년 만에 K3 정규리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순국 선열의 날을 기념해 유관순열사 사적지를 방문했습니다. 한 주간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불당동의 인구가 급증하며 7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시는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동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분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천안시 불당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5일 분동 후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불당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북구 불당 25로 182 에이블타워 1, 2층에 있으며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대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날 박상돈 천안시장은 센터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임시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편의의 핵심을 두고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천안시 축구단이 K3 정규리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축구단의 내년 프로팀 창단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28전 16승 6무 6패, 승점 54점을 기록하며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천안은 27일까지 진행되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직행해 최종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감독님께 득점왕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동으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득점왕이라는 결실이 혼자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감독님 코칭 스텝, 뭐 선수들까지 하나로 같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창단 이후 첫 우승이라서 더 뜻깊고 값진 우승이 된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으로 팬들에게 큰 선물과 추억을 안겨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한 시즌 첫골과 시즌 마지막 골을 넣어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주장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챔피언 결정전 준비는 늘 하던 대로 선수들과 즐겁게 준비해서 통합 우승이라는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1위 달성은 천안시 축구단의 프로팀 창단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실제로 천안시 축구단은 내년 한국 프로축구연맹 가입과 K2 리그 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동계 때부터 계속 쭉 시즌 중간에 힘든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선수들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정규리그 1위를 했지만은 챔피언 결정전이 또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든 그 열정과 우리 선수들의 노력 반드시 쏟아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함께 2023년 천안시 축구단의 K2 리그로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서포터즈 활동 지원, 부대 시설 구축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은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유관순열사 사적지를 찾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유관순열사 사적지를 방문해 초훈묘에 참배하고 유관순열사 기념관을 관람했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이어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방문했는데요. 이 공원은 1919년 4월 1일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당시 일본 헌병의 탄압에 맞서다 수많은 시위 군중이 순국한 헌병 주재소터가 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한 주간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건조별을 매입 중인 아우네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해 병천면 소재 경작 농업인 60여 명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건조변은 11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1235톤을 농가가 수분 함량 기준으로 건조하면 마을별로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1년산 공공비축 미국 3141톤 매입 세부 계획을 수립했으며 기간 내 배정 물량 전량 매입과 건조벼 톤백 매입률 100%를 목표로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2021 상상놀이 미래비전단의 정책연구과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발표회에서 미래비전단은 분과별 개인별로 나눠 네프론을 활용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빵 구독 서비스 모델 제안 등 한 해 동안 연구해온 정책연구 성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발표 심사 후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은 물론 제안된 정책 과제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올해 2월 출범한 상상놀이 미래비전단은 다양한 직렬의 천안시 소속 7급 이하 실무직원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년간 정책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연구해왔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이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가 주최한 이번 선언식은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산, 학, 연, 관의 녹색 시민운동 전개와 현대와 미래 시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어 참여기관 의견 교환을 위해 패널 토론을 운영해 녹색 경영과 생산소비 문화 확산을 통한 바로 지금 나부터 시민 생활 활동을 제시하고 탄소 제로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9일 천안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천안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 장터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를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11개 기업이 참여해 호두 육포, 태양광 보도블록, 마스크 등을 판매했습니다. 구매는 사전 예약과 현장 구매 모두 이뤄졌는데요. 시는 사전 주문 예약 활성화를 위해 열띤 판매장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여러분의 차엔 빛이 돼 있나요? 차량에 불이 났을 땐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차량용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더 큰 피해로 번집니다. 나의 건강과 직결되는 차량용 소화기, 근처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서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